안녕하세요, 쉬면 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3D와 7으로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국님의 골드이라는 앨범의 프리뷰 영상을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뭐 3D 7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3D 7이 먼저 나온 걸로 봐서는 타이틀감이라서 다른 곡들은 조금 잔잔한 느낌이지 않을까. 아,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3D랑 7이 이렇게 앨범에 들어갈 줄 몰랐는데 뭔가 앨범에 들어가서 다른 곡들도 뭔가 3D나 7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미 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하시죠. Let's get it! Let's go! 저희가 리액션 했던 1번 트랙 3D입니다. 몽환적인 느낌. 2번 트랙. 네. 잘생겼네요. 3번 트랙이 이제 세븐이네요. 세븐도 진짜 노래가 야무집니다. 4번 트랙 Standing Next To You. 이거는 뭔가 좀 잔잔할 것 같은 느낌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5번 트랙 Yes or No입니다. 약간 저스틴 비버가 연상되는 느낌이에요. 가성이 진짜 좋습니다. 7번 트랙 헤이즈입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약간 팬송 같은 느낌.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네요. 이거 뭔가 무대하면 되게 섹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노래죠. 마지막 트랙. 골든. 와우. 네, 이렇게 저희 정국님의 골든 프리뷰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이번 노래에 10곡이 들었잖아요. 네. 굉장히 알찬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10개의 구성에서 어떤 노래가 또 무대로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 가사가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모든 노래가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을 위해서 한국만 한글로 나왔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아. 저는
일단 세븐과 3D를 너무 좋게 들어서 세븐과 3D급의 이제 노래들, 좋은 노래들이 10곡이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리스너들이나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정국님이 또 이만큼 또 고생하시고 퍼포먼스나 곡 작업에 있어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되게 자랑스럽고 또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미 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또 역대급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정국님의 골든이라는 프리뷰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다른 영상에 대한 리액션이 궁금하시면은 꼭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